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기를 바라며 많은 국민들이 정부 방침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네, 도심 속으로 취재 기자 직접 나가봤습니다. 이현지 기자, 어디서 계신가요? 네, 서울 을지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로 바쁜 곳인데요. 평일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다소 조용한 상황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영향받아서인데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는 시차 출근제 그리고 재택근무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출근 시간대에는 차량 통행량이 평소보다 현격히 줄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현지 기자, 직장인들 출근길과 업무 모습에도 큰 변화가 있는데 퇴근길 모습도 한번 담아보셨다고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퇴근길 직장인들의 성지로 불리던 을지로 먹자골목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평소 하루 일과를 마친 이들로 북적이던 곳인데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저녁 6시 이후부터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면서 을지로의 저녁 풍경은 한산하다 못해 썰렁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밤 10시 영업 제한까지 걸리는 상황이라서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클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상인들은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시행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가 주요 수입원이었던 식당들은 타격이 커 보였는데요. 인터뷰 들어보시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손님이 하나도 없고요. 지금 다 동네 자체가 텅텅 비었고 어제 두 팀 받고 오늘도 지금 한 세 팀 정도. 거의 절망적입니다. 6시 전도 없고 여기서 후도 없고 어떻게 그만둬야 되는가를 지금 생각하는 거죠. 희망 갖고 기다려보고요. 아니면 폐업해야 됩니다. 네, 자영업자들 참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자영업자들의 극심한 타격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거리두기 조치가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오늘자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수는 1,278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7일 이후 지금까지 약 2주 연속 1,000명대 확진자 수를 돌파한 겁니다. 더군다나 감염력과 확산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 또 페루 등지에서 퍼지고 있는 람다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앞으로도 철저한 거리 두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을지로에서 이현지였습니다.